주케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3월 29일 아, 한 주도 마감하고 한 달도 마감하고 한 분기도 마감하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자 오늘 아침 방송에서 그랬습니다 월말이기도 하고 분기말이기도 하니까 웬만하면 올라갈 거다 소심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상승 방향으로 55% 확률로 상방향 예측하겠다는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자 밑으로 저점 깰 때 많이 쫄깃쫄깃 했겠죠 근데 윗방향이라고 저는 이야기했어요 자 거짓말이 아닌다는 건 아침 방송 들은 분들이 다 계시니까 그렇겠죠 거짓말이고 아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은 지지해야 될 선을 터치하면서 밑에 깨고 내려간 척 하다가 들어올렸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지금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요 여기 2125라인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볼린저 밴드도 있고 121선도 있는데 여기 저점 부위거든요 여기를 반드시 사수해야 됐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긴장은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밑을 깨고 내려가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기관의 고객님 모를까요? 알 거란 말이죠 여기 코스닥도 여기 밑으로 은봉으로 뚝 떨어져 버리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끌어당기면서 양봉으로 아주 이쁘게 망치형이죠 망치형 만들어 놨습니다 자 밑으로 주는데 해놓고 갭 상승했다가 밑으로 이만큼 때려 패버리면 못 버텨요 다 던집니다 자 누가 그랬다 외국인 선물 요새 외국인 선물이 완전 우리나라 시장을 가지고 놉니다 그죠 짜증나요 솔직히 그죠 제가 예측근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헤지펀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막 교란하고 있어요 선물로 한 만계약 이내로 한 7천계약 가지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여기 얼마나 흔들림이 심합니까 짜증나요 솔직히 욕도 좀 나오고요 시박 욕을 좀 해야 되겠는데 진짜 그죠 이제 조금 이미지 개선하려고 하는데 욕하면 안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사람 힘들게 만들어 놓고 위로 붕 띄웁니다 근데 사실 좀 걱정돼요 뭐가 걱정되는가 하면 이것이 진짜로 윗방향으로 보내기 위한 상황이라면 베리굿이거든요 뭔가 하면 털어낼 사람들 얼추 많이 다 털어냈다는 겁니다 겁 딱 주가면서 밑으로 깨는 척 하면서 겁을 상당히 주고 그냥 끌어당기면서 기관외국인 쌍끌이 들어왔거든요 이것도 동시효과 즈음에 들어왔어 뭔가 하면요 이거 보십시오 크로스 바로 시켜버리잖아요 마이너스 얼마였는가 하면 1200억 마이너스였거든요 외국인이 근데 동시효과인거네 그냥 바로 플러스로 땡겨버립니다 700억 그죠? 기관은 팔던 거, 사가던 거 조금 손바뀜 했고,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은 뭐, 그죠? 여기 어딥니까? 아침에 좀 주춤하다가 점심 때 임금부터 쭉 땡겼습니다. 그냥. 그죠? 자, 결론은 뭐다? 버킹금이 아니라 결론은 뭐다?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그죠? 저번 강연회에서도 말씀드렸고 누차 강조를 많이 하는데 닥터K 기법이 무슨 기법입니까? 숟가락 기법 아닙니까? 좀 재밌게 표현한 거지만 외국인 형들이 들어오면 같이 들어가고 종목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종목군에 같이 숟가락 얹는 편성하는 그런 기법을 구사하는데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선물로 패대기 치면 장 빠지고요. 외국인이 사주면 올라갑니다. 오늘도 여실히 나타났고요. 오늘의 또 그리고 순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관입니다 기관이 지키려고 엄청 노력한 거 봤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하루종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는 끝냈어요 자 뭔가 하면 펀드 매니저들이라든지 펀드들 있지 않습니까 분기 말 결산하는데 오늘 작살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안 빠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안 빠지고 그냥 땡겨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걱정된다 월요일이 조금 걱정되는데 이거 그냥 윈도 드레싱도 있겠지만 실제로 사고 싶어 산 거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합니다 자 중국이 3.2% 야 아까 본 시점보다 더 많이 올랐어 3.2% 올랐어요 그죠 그리고 니케이 그죠 0.8 오늘 중국 영향이 크겠네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 완전 그거 아니다 윈도 드레싱만은 아니다 그렇게 또 판단할 수 있겠네요 땡큐 그죠 쫙 땡기는 거 보고 같이 땡겼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아, 중국 마음에 드는데. 환율이 고점 찍고 이제 좀 밑으로 밀리는 모습입니다. 아, 오늘 까먹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지급되는 수표 밖으로 간다는 게 오늘 깜빡했어. 아, 그죠? 깜빡했습니다. 아, 이 고점 부위거든. 오늘 팔았어야 되는데, 수표 바꿔야 되는데. 아, 어쩔 수 없어요. 놓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 선물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원래 차트를 펴야 되는데 차트를 깜빡하고 못 폈어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냥 저 핸드폰으로 볼게요. 0.25 나스닥 선물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호입니다. 양호고 지금 독일, 유럽 다 플러스 출발. 0.35, 0.40. 자, no problem. 좀 갑시다. 아, 고생 많이 시켰잖아. 그죠? 그러면 진짜로 이제 반등 좀 하면 우리 괜찮아지는 겁니다. 닥터K가 시장 박살난다 그랬습니까? 노우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강하게 반등했고 여기 출렁하는 거 121, 61 여기 탄탄하게 받쳐놨기 때문에 여기 근처도 안 왔는데 여기 국채금리 역전 때문이라면 그게 시장에 큰 이슈라면 밑으로 박살이 나야지. 왜 그냥 도치하고 위로 삑삑삑 올라가냐.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의견 다시 아직까지 변함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에 너무 흔들림 심하고 변동성 심해서 환장을 하겠는데 솔직히 최근 본것 중에 가장 극심한 변동세입니다. 변동입니다. 이거 선물로 가지고. 그죠? 자, 4월 10일입니까? 한미, 그죠? 정상들 회담하겠다죠? 그것 때문에 오늘 남북 경협이 좀 날랐습니다. 그죠? 자, 왜 하필 며칠 전부터 현대건설 사냐 말이죠. 올라갈 만한 자리 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손가락 안 빱니다. 그러면 거기 위에서 들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거 적당히 팔아내고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거 먹어냈지 않습니까? 물론 물린 거 있어요. 자, HLB 생명과학 이거 아직 많이 물려 있어요. 이게 참 아쉬운데. 자, 현대건설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 들고 있는 것보다는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훨씬 낫고 이제 다시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한다. 그렇게 하는 게 나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출석 체크 함께 1번 눌러 예의야. 자, 그리고 남북 경협이 날랐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오늘 아침 던졌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 던진다 그랬습니다. HLB 생명과 그래도 뭐 4%대 이상 나르다가 3.5 정도로 약간 조정은 아닙니다만 약간 상승폭 토해내고 마감했습니다만 오늘 스타트라 보고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바이오도 바이오 쪽으로 한번 들어올 때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들어오지 않습니까? 틀렸습니까? 그죠? 삼성전자 던지지 마라 그랬어요. 0.45입니다. 0.45. 그죠? 해필 파란 날 우리 회원분 중에 여행 간분 계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그거 팔고 현대건설에 엎어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 그렇게 후회를 하세요. 근데 후회해봤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죠? 화장품 관련 여전히 강세입니다. 아모레퍼스피 아침에 마이너스 되고 있는데 던질까요? 노 그랬습니다. 그죠? 레이언님. 노 그랬습니다. 들어 갑니다 했는데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올라갈 것 같다 그랬잖아. 올라갔습니다. 이게 주도주거든요. 주도주가 뭐라는 거를 판단해내야 돼요. 현대차는 올라가다 그냥 수습했는데 이거 뭐 살짝 들어간 거니까 상관없고 그냥 나중에 물량 적당히 실어 갈 겁니다. 보합입니다. 보합 우리 딱 상가격이네. 자, 그냥 아다리 제대로 된 것은 현대건설이다. 그죠? 현대건설. 자, 이제는 차근차근 만회해 나가고 HLB 생명과학 반등 나오고 다른 데서 수익 나고 수익 난걸 HLB 생명과학 만에 조금 손실 만에 하고 또 다른 거 들어가서 천천히 해내면 됩니다. 그죠? 비밀님 들어오셨네. 비밀님, 제가 무료 채팅방 초대한다는데 반응이 없으세요? 싫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도 전부 무료 채팅방 앤드 유료 채팅방 회원들인데 제가 사기꾼이면 여기 안 남아 있을 텐데 사람들이, 그죠? 도움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생각 있으시면 밑에 채팅에 남기십시오. 1대1 채팅 닥터케이한테 들어올 수 있는 채팅 링크 있어요. 그거 누르면 닥터케이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면 더 도움 될 수 있어요. 본인이 선택하시면 더 이상은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답답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도움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도움. 그죠? 도움 된다 안 된다. 7번 눌러 예이야. 한번 눌러보십시오. 도움 되는지 안 되는지. 도움 되니까 이 소중한 시간에 들어와 계시겠죠. 그죠? 그래도 16분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퇴근 시간일 텐데. 아, 비밀님도 도움은 된다. Mother H님도 원하신다면 초대할게요. Mother, 좋아하거든. Mother, 어머니. 합산을 질 때까지. 그죠? 어머니네 좋아하거든요. 원하신다면, 채팅, 1대1 채팅으로 요청하십시오. 그 대신 공부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댓글들 하나도 안 보이시는데,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공부를 해야 돼요. 기초 강의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공부하십시오. 자, 그래서, 지수는, 지켜야 돼서는 딱 지키고, 반등을 해줘서 너무 다행이다 싶고, 그래서 사실 어저께 기분이 되게 안 좋은 일이 몇 개 겹쳤는데, 그 기분 그래도 좀 날렸네요. 왜 방송 빨리 한 줄 알아요? 이거 빨리 할까 하고, 의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마감 시향 하는 게, 여러분도 좋고, 저도 너무 깔끔한 것 같으니까, 이거 하고, 바람을 좀 쐬든지, 바닷가를 가든지, 저도 마음을 좀 추스릴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자, 이게, 그냥 윈도 드레싱을 위한 것이, 그만 아니었다 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 그럼 체크해 보도록 하죠. 현대건설 6% 가까이 날랐어. 그죠? 이야, 모양 퍼펙트 끝내주는 모양이에요. 20일을 그냥 장대양봉을 뚫어버리고 거래가 섰죠. 벨이 굳은 겁니다. 이야, 원형 바닥이다 그랬었지 않습니까? 원형 바닥이니까 올라간다 그랬어요. 분명히 이거 여기인 것부터 슬 사들어왔다 아닙니까? 여기서 사고 여기서 추가하고 추가하고 했지 않습니까? 올라가잖아요. 그죠? 갑자기 외국계 막 들어와. 기관 외국인 막 들어와요. 그죠? 이거 55,000원 목표치 잡고 있는데 재수 받으면 이거 57,000원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면 상당 부분 만회하는 겁니다. 51,000원 정도 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5만 얼마입니까? 55,000원 하면 4,000원 올라가는 거고요. 57,000원 가면 6,000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10% 넘게 12% 이 정도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거 손해본 거 만회 다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죠? 승부 거는 겁니다. 현대건설에 승부 걸었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왜? 못 갔거든. 못 갔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악재로 주가에 반영될 만큼 다 반영됐어요. 그죠? 근데 이것도 윈도 드레싱이라고 땡긴 거 그러면 진짜 안 되는 건데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남북 경협 다 가니까 북미에다 아니 한미회담 소식 때문에 뭐 같이 갔다면 그죠? 내일 그 뭐 쫙 빠지진 않겠지. 재수 없는 소리 안 해야 되겠어요. 그죠? 갈 수 있다 믿고 가면 돼요. 그죠? 자, HLB 생명과 오늘 아침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쭉 빠지는데 아침에 또 흔들흔들 했거든요. 그래 참 고민은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안 던진다 그랬습니다. 왜? 볼린저 밴드가 확장돼 있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확장될까요? 볼린저 밴드 확장된 수축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확장됐다가 수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 올라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했는데 진짜 안으로 들어왔어요. 만약에 와 아침에 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던집니다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와 생각만 해도 그죠? 와 끔찍해요 끔찍해. 그죠? 반등 18,000 정도까지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강하게. 그죠? 이게 코스닥 종목이고 한번 필 받으면 한 번씩 날라댕기거든요. 7% 간 거 보이시죠? 그죠? 뭐 몰라요. 왜 모르는가 하면 여기 공매도 때렸잖아요. 얘들이 공매도 1위 종목에 막 올라오고 했잖아요.
반등 세게 나오면 얘들 다 수익 챙기려고 쇼커버링 들어옵니다. 그러면 붕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감이 어느 정도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데, 그죠? 매도 때렸던 애들, 그죠? 쇼커버링 물량도 넣어 같이 뚫으니까 같이, 신규 매수도 들어오고 막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 쇼커버링 좀 들어와라 하고, 기도하면서, 자, 월요일 날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모레 퍼스픽. 아무래도 갈것 같다 그랬어요. 갑니다. 그죠? 올라가면 돼요. 그죠? 외국인 막 들어와요, 막 들어와요. 오늘도 외국인 들어올 것 같아. 그러면 위로, 여기 전고점까지 노립니다. 일단 이거는. 20만 5천 정도 노립니다. 그리고 또 끊고 나옵니다. 앞에서도 여기 끊었죠. 오뚜기. 야, 흔들흔들 했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고 있어요. 이거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나거든, 이것도. 그죠? 지금, 매수 해가지고, 이거, 그죠? 얼추 이것도 단가 근처 다 왔어. 한번 빵 치고 가면 올라간 거 별로 없기 때문에, 농심하고 요새 이쪽이 조금 좋거든요. 그죠? 막 올라가잖아. 그죠? 건면 해석고 그런 것 때문에. 오뚜기도 안 밀려요. 농심에, 아승에 도전해서 신라면 16%인가, 시장 점유율이 있다면, 오뚜기에 진라면 15.5%인가 그렇게 다 따라잡았답니다. 그러니까, 결코 나쁘지 않아요. 가격대가 좀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잘못 사요. 그죠? 보십시오. 기관에 싹쓸이 들어와, 싹쓸이. 싹쓸이라는 게좀 그렇고, 쌍끌이 그냥 계속 들어와. 위로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이것도 손실 안볼것 같다. 이것도 수익 날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현대차, 여기 저점은 안 무너뜨릴 것 같아요. 저점 매수 들어갔습니다. 박스권 매매할 거예요. 첫 번째, 목표치는 원래 20일이라고 하긴 했는데, 참.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홀딩 했는데, 강하게 간다면 여기까지 갈수 있어요. 12만 6천원 노리겠습니다, 그냥. 그죠? 순환순환 하다 보면 이런 쪽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박스권 상단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오늘 외울게 약간 매도 나왔는데 나중에 결과 나와봐야 알아요. 자, CJ ENM 대번에 반등합니다. 강하게. 자, 엔터테인먼트 오늘 같이 반등 좀 하고 있는데 자, 충분히 대안될 수 있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다이렉트 뛰어넘는 장대 양봉, 베리 굿인 겁니다. 외국계 들어왔어, 오늘. 그죠? 기관이 갑자기 들어와. 그죠? 올라가면, 이거 부럽습니다. 그죠? 플러스 낼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것도. 일링님, 반갑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거의 최고로 사랑하는 분입니다. 여자라서 그런 거 아니고요.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있는데 그건 말안 할랍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만 딱 이야기합니다. 그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채팅 날려주신 분들 있죠? 무한 신뢰를 보여준 분들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마움 느낍니다. 그죠? 그리고 반드시 보여줄 거예요. 그냥 휘청휘청하다가 쓰러져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 두드려 맞을 때 두드려 맞더라도 일어서는 모습 보여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로 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연하시라는데. 아, 웃겨.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마음을 받아줄 것인지. 아, 웃겨. 마음은 되게 속이 썰어요, 사실은. 되게 좀 마음이 슬픈데, 제 개인적으로. 막 웃으면서 하니까 또 웃음이 나네요. 그죠? 오늘 양양이 그랬어요. 와, 샘 활기차고 오늘 기분 업된 것 같은데요? 아닌데, 슬픈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20일과 240일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대번에 뛰어넘는 장대 양봉. 그죠? 내일 여기 240으로만 안 깨면 무리 없이 수익권으로 충분히 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시간대 뭐 방송한 것도 크게 나쁘진 않네요. 근데 더 좋기로는 8시 40분에 하면 퇴근하시고 이제 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또 좋은데, 그죠? 어쨌든. 자, 셀트리온. 무너지고 난 다음에 뭐 강하게 갑니까? 강하게 못 가고 있어요. 그죠? 아직까지도 제 이야기 틀린 거 아니에요.
자, 하나만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저 때문에 손해봤다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안 샀다. 안 샀는 게 아니라 셀트리온 들고 있었어요. 꼭 누구누구 지칭하는 게 아니라 30만 원대 들고 있었어. 제가 팔아라고 쌩 난리를 치가지고, 그죠? 계속 팔아라 했잖아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아, 여기. 이날 전까지 무조건 팔아라고 난리를 쳤어. 그러면 여기 힐링님도 계시잖아. 27만 샀었는데 제가 난리 치가지고 결국 팔긴 팔았잖아요. 지금 안 팔았으면 28만 왔으면 9만 원 빠졌어. 30% 빠지는 거 막아준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왜 생각 못 하는가? 난 대묻고 싶어요. 꼭 본인 통장에 플러스 나야 그게 돈 벌어준 겁니까? 걔 박살날 거 막아주면 그것도 플러스 아닙니까? 그죠? 저는 대묻고 싶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도 머릿속에 좀잘 기억해 놔 달라. 틀렸습니까? 제 말이 30만 원에 안 팔았으면 지금도 들고 있는 사람 있죠? 12만 원 빠졌어. 12만 원, 30이 12, 40% 빠졌어. 40%. 그죠? 제말 들었으면 사과문도 올리지 않습니까? 그것다 대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 나는데 그것다 대놓고 초를 칩니까? 참. 아휴, 됐고. 그죠? 뭐가 틀렸습니까? 그죠? 그러면 안 까져가지고 벌고 여기서 들어가 8% 먹고 벌고 다시 들어가 8% 먹고 또 벌고 1.5 까지고 1.5 까지고 다시 들어가 10% 정도 먹고 그 다음부터 안 하고 몇 프로를 도대체 플러스 시켜준 겁니까? 30% 세이브, 아, 40% 세이브, 8%, 8%, 16% 등등등등 26% 까진 거 있으니까 한3% 빼고 66% 이득 난거 아닙니까? 따지고 든다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까질까 안 까지고 더 플러스 생각하면 100% 이상 본인 자금 그냥 아 살려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제 하자는 대로 했었으면 셀트리온. 그죠? 100% 본인 자금 내가 한 1억 가지고 있으면 내 1억 벌어줬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죠? 사람을 매도하고 까고 그죠? 오늘도 싫어요 눌렀네. 확 쌍욕을 날려버리니까 그냥 씨. 한번 할게요, 쌍욕. 이 병신들아, 뭐가 그리 싫은데? 아유, 병신. 돈 벌고 있냐? 아이고. 됐다. 됐고요. 싫어요. 누르고 싶으면 누르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죠? 그런 거 신경 안쓸 테니까. 욕하고 싶으면 할 테니까, 앞으로. 젠틀하게 나가니까. 응? 아이고. 됐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아직도 그 의견 변함없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만 7만 원권 여기 강력한 저항권이에요. 만약에 여기 63,800원 깬다면 밑으로 더 처집니다. 57,000원권까지 처질 수 있어요. 7만 원권까지 강하게 반등 나와도 튕겨 내려갈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참고를 하십시오. 셀트리온 제약. 자, 뭐1% 오르고 있는데 오른 것도 아니죠. 저 빠진 거 비하면 최고로 최고로 안 좋다긴 좀 그렇네. 셀트리온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죠? 여기 이렇게 탄탄하게 받치고 있던 깨지면 어떻게 된줄 알아요? 쉽게 못 올라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셀트리온 이야기 좀 해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했잖아요. 그죠? 몇 개월 동안? 11, 12, 1, 2, 3. 5개월 동안 지켜왔어요. 여기를. 5개월 동안. 5개월 동안. 그죠? 5개월 동안 지켜오던 거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밑으로 많이 빠져요. 많이 빠집니다. 실망 매물 엔드 주가란 흐름이 제가 봐오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봐오기로는 16만원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충분히 열려 있어요.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요. 30만원 아닙니까? 여기 19만 4천원이죠. 19만 2천원권이거든요. 19만원을 칠게요. 11만원 아닙니까? 그죠? 여기 폭 11만원이라고요. 19만원, 11만 빠져도 할말 없습니다. 진짜예요. 11만 빠지면 8만원입니다. 8만원. 꼭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닌데 큰 흐름으로 그렇게 될수 있는 목표치가 나오는 겁니다. 셀트리온 무작정 좋아하셔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시장에서 반응하잖아. 시장에서. 왜? 이렇게 곽강받을 때는 그죠? FDA 승인 나고 미국 유럽으로 판로가 막 개척되고 하니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약간의 거품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대감 때문에. 주식은 기대감과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어. 근데 어떻게 더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흔히 말하는 강성주주들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강성주주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매출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영업실적이 좋게 나왔습니까? 영업실적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한다 올라갑니까? 뭐하러? 그죠? 헛꿈을 깨야 돼요. 헛꿈을.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실적 좋냐고요. 되물어보십시오. 그게 강성주주들한테 누가 올라간다 그러는데 무슨 근거로 올라가는데 물어보십시오. 주식은 실적이 좋아야 영업이 잘 돼야 올라가는 거 아니냐? 실적도 안 좋고 영업이익도 안 났던데 어떻게 올라가는데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주주 테마세금 블록딜 해가지고 팔아나가기 바쁘고 차익 실현하기 바쁜데 그죠? 서정진 회장은 3사 합쳤으면 좋겠다는 뉘앙스와 함께 뭐 어떻게 하겠다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끝까지 들고 간다고요?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별로다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폭탄 한 두 방 맞아서 그렇지 말한 거 별로 안 틀려요. 사실은 80% 이상 확률이 있습니다. 참 저 시장이 워낙 개떡 같아가지고 조금 요새 폭탄을 한두 방 맞아서 그렇지 그죠? 지나간 방송들 다 한번 돌려보십시오. 끝내주게 맞춰낸 거 많습니다. 그죠? 이거는 캡처 하나 해놓을까? 셀트리온 하락 목표치 이렇게 목소리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자료로 남기겠습니다. 만약에 저까지 내려갈 줄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해놓고 그죠? 여기서도 그죠? 맞춰내고 많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시면 방송 한번 쫙 돌려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그죠? 던지면 고점이고 그죠? 내려가고 사면 올라가고 참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많았었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 해야 됩니다. 셀트리온 삼행제는 이제 강한 종목이 절대 아니에요. 시장에서 곽강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라고 딱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바이오로메드 이런 거 담아야 돼요. 그죠? 바이오로메드 이런 거 담아야 된다고. 여기서 담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틀렸습니까? 어저께 방송 보면 있어요. 여기 살 수 있다. 주말 방송에 또 있을 겁니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잘 가는 놈 딱 지지권 왔을 때 조정 좀 받았을 때 물론 60일을 휘청했습니다만 그죠? 리바운드 한번 넣을 수 있다 판단하거든요. 바이오메드 기관 내용이 막 쓸어 담는 거 봤어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쓸어 담는다 그랬습니다. 2까지 올라갔어. 그죠? 야, 참 아까워요. 이거 사실은 이거 영업 손실 연속으로 나서 잘못하면 뭐 관리 종목이 선정되네 만에 그 이슈 때문에 한번 출렁했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한번 도전도 해볼만 했었는데 아쉬워요. 아쉬운 것 중에 몇 개 있어요. 일진 다이아도 실컷 뽑아놓고 그죠? 딴 거 한다고 못 들어가고 날아가는 거 보십시오. 야, 야, 아쉬워요.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지금 농심도 뽑아놓고 여기서 딱 뽑아놨는데 여기서 붕 갑니다. 그죠? 매일 방송 들었던 분들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한타임 조금 주춤하고 있는 거 이거 잘 회복해내고 믿을 사람 믿고 같이 가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믿음의 대가를 반드시 제가 보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장담은 할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 볼게요. 자, 그래서 극명하게 나뉩니다. 제약 바이오 안에도 그리고 5G 이런 부분에도 극명하게 나뉘고 테마 안에도 극명하게 나뉩니다. 나중에 잠깐 체크할 건데요. 자, 신라젠 시원찮잖아, 그죠? 이거 짤짤이라고 그 한국경제TV 있어요. 여기 딱 추천했는데 이만큼 빠졌어요. 그죠? 짜보고 오래됐거든요. 근 20몇 년 전문가 한 사람이에요. 짤짤이라고 있어요. 대박 빠졌어. 말하자마자 그 다음날. 저만 빠지는 거 아니라고. 시장이 개떡 같으면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신라젠도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추세에 다 꼬꾸라졌어요. 기관 외국인 매도 넣은 거 보십시오. 아무리 좋아해도 추세 밑으로 꼬꾸라지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HLB, 좋았는데, 대박 밀렸어. 다행히 반등은 나옵니다만, 자, 여기를 안 깨고 이렇게 계속 유지됐었어야 되는데, 확 무너졌기 때문에 반등 정도, 리바운드 정도만 노리겠다. 일단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휴젤, 이중바닥 정도 그렸으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안트로젠, 강해 갔던 것들은 그래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미약품, 대웅제약, 유한양해. 자, 그래서 추세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 나던가요? 이런 안 건드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올라갔습니까? 밑으로 그냥 내려꽂힙니다. 그죠? 야, 메디톡스는 여기 반등을 좀 하는 거 보니까 메디톡스는 조금은 관심이 있어요. 조금. 근데 뭐 매매는 안할 겁니다. 그냥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7% 올랐으니까 쉽게 따라가면 안 돼요. 물려요. 메디퍼스트는 별로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냥 의료인데 여기 넣어놨어요. 아시죠? 그죠? 와, 이게 여긴 단단하게 지키네. 51만 6천 오면 다음에 한번 노려봅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하고 참 아침에 힘들게 만들어 놓고 오후에 잡아 땡겨버리는 페이커였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될지는 월요일에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남북 경협 강력한 반등세 나왔고 화장품 여전히 강세고 그죠? 주도주를 잘 포착해야 됩니다. 화장품 주도주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자, 사고 싶기는 LG 생활건강 사고 싶어요. 이거 잘 먹었잖아요. 그죠? 안 내려옵니다. 못 사고 있는데 LG생활건강 쪽으로 나뉘어 갈아탈 거예요. 오래간만에 엔터테인먼트 플러스 들어왔고 그죠? 5G 극명하게 나뉜다 그랬습니다. KMW도 뽑아놨는데 날라갔어. LG 디스플레이 깜빡했습니다. 봐드려야죠. 얼마에 샀습니까? 샀습니까? 관심 있다 이야기한 거 듣고 그냥 사신 것 같은데. 그죠? 디스플레이가 주저가 좀 됐어요. 왜냐면 업황이 이 모양은 차트 모양은 됐는데 삼성전자도 디스플레이 좀 별로다 그러고 이게 디스플레이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별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사자 이야기는 안 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확 밀려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깨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후 어떻게 대출을 해야 되는가? 2만원 넘어가기 상당히 힘들어 보일 수도 있어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워낙 같이 출렁거리면서 빠졌으니까, 자, 여기 깨면 손절하시고, 18,800원 깨면 손절하시고, 여기를 지지하면 조금 더 버텨보십시오. 그리고 2만원 위로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 다행인데, 여기가 일단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2만원 위로 뚫고 올라가면 손실폭 축소 될 것이고요. 여기서 흔들흔들하면서 출렁출렁거리면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 밑으로 여기 밑으로 깰 가능성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온 상황을 본다면 그래도 여기 터내내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락 추세를 턴해내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턴했기 때문에 턴한 것까진 좋았는데 밑으로 대밀려버리면 안 좋은 겁니다. 그죠? 자, 이거하고 비교를 할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아모레퍼스픽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세요? 주도 모양이 비슷하죠? 모양이 비슷해요. 근데 아모레퍼스픽이 왜 들고 간다 그랬는 줄 아세요? 주도주 군입니다. 주도주 군. 화장품. 그죠? 주도주 군 안에서 좀 약세예요. 강세는 뭐다? LG 생활건강. 그죠? 이거 날라가잖아. 그죠? 근데 이거 실컷 먹었으니까 위에서 이제 돌고 딴데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아모레퍼스픽으로 갈수 있을 모양이니까 들어간 건데 이것도 똑같이 하락 추세 돌려내고 그죠? 하락 추세 돌려내고 반등하는데 이거는 여기 깨져도 그래도 반등할 수 있다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주도주군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번 반등하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힌트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밑에 처지면 밑으로 박살나야 돼요. 대번 들어올리거든요. 요렇게 처진 상황 아닙니까?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요렇게 설명을 정확하게 잘 해드리죠. 그죠? 이렇게 갈수 있는 거는 주도주이기 때문에 갈수 있고, 그래서 또 한번 먹어보겠다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한번 챙겨 먹었고, 그죠? LG 디스플레이는 확신할 수 없어요. 이게 주도주구는 아니거든요. 디스플레이가. 그죠? 자, 그래서 여기를 강하게 돌파 시도 넣어야 된다. 그렇다고 여기까지 깨겠느냐라는 것은 한번 봐야 되겠어요. 만약에 깨면 별로 안 좋습니다. 수급도 보면 그죠? 오늘 기관 찔끔 들어오고 외국인 패대기를 쳤네.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없잖아. 관심까지 넣었다가 어느 순간 뺐습니다. 그죠?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려서 장기 투자 가는 거는 크게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경제 부분에 그렇게 박식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차트의 흐름에 온 신경을 집중을 하고 지금 어느 섹터에 순환매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초집중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그죠? 좋을 것 같으면 이렇게 박살이 나겠습니까? 근데 턴한 거에 주목했습니다. 턴한 거에. 그래서 뭐 딴에는 비밀님이 이야기하는 중장기 권력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좀 우하향에 가깝지만 그래도 여기 저점 부위잖아요. 월봉으로 보면. 그죠? 그러면 조금 개선되는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개선되면 위로 좀 올라갈 수는 있는 상황인데 그냥 물려서 끝까지 들고 가는 거는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돌려낸 거는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점수를 되게 많이 작게 주고 싶진 않아요. 이것을 퉁 하고 깬게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깨진 건데. 그죠? 그렇게 참고를 하십시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힘든 구간들이 지나가고 있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한나라 주가가 이렇게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막 땡겼다 내렸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외생적인 해외 시장의 환경들이 좀 있었다. 그거 잘 딛고 반등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등 좀 해야 여러분들도 손실 날땐 손실 나고 또 수익도 좀 나고 해야 주식도 할 맛이 나죠. 그죠? 사람 질리게 만드는 구간입니다. 사실. 그죠? 열나게 뺐다가 그냥 좀 갈만 이제 좀 가나 했는데 또 두드려 맞고. 그죠? 우리나라 상황보다는 미국 상황 때문에 박살 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좀 많이 힘드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도 좀 좋은 시절을 위해서 2017년과 같은 좋은 시절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당장 오기 힘들어요. 지금 당장 힘들고요. 다음에 올때잘 해내기 위해서 공부도 좀 하시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혼자 하기 힘들다 하면 유료 채팅방도 있어요.
자, 유료 채팅방 가입하실 분들 채팅 상담 가능하고요. 자, 무료로 제가 초대한 됐습니다. 무료로 지금 한 며칠 쉴 텐데요. 일단 무료로 들어와 계시다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제가 또할때 참고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자,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주말간에 공부 좀 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주식 쌍수 탈출 팁 올려놓겠습니다. 반드시 댓글을 좀 남기십시오. 공부하신 분들은. 그러면 무료 채팅방에도 초대하고 여러분들께 혜택 드리기 위한 부분이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